두 번째, 자율연수 중 힐링이 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여행입니다. 지금 제가 홍콩 마카오 1학기 때 홍콩에서 홍콩 가서 마카오 갔다가 마카오에서 제가 이것도 해봤습니다. 이거 뭐지? 마침포? 이거 해봤어. 아이고 1달러인가 5달러인가 그거 떨어질 때까지 했는데 그건 거기 안에 들어가 봤어. 마카오에서 이게 무슨 이런 체험이 어딨어요. 그리고 안에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다섯 번 다 올레길 또 동유럽 지난 1일날 갔다가 10일날 왔습니다. 동유럽. 근데 가이드가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버스 안에서 주무시질 않으세요? 10개월 노니까 체력이 좋아졌어. 제일 중요한 거. 체력이 옛날 체력이 아니고 저도 놀랐어. 그럼 집사람들은 보통 이제 9박 10일 이렇게 갔다 오면 한 2, 3일 시들시들 하거든요. 시차 때문에. 오다가 집에 가다가 광나루역에 내려서 캐비넷에 함, 사물함 빌리고 거기다 넣고 산에 갔다 오는 거 아니야. 귀엽길래. 여독이 있고 뭐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리프레쉬, 충전되는 것 같아. 2시간 달려온 얼굴입니다. 괜찮죠? 네.